뮤직카우는 서면을 통해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산하더라도 투자자 재산인 저작권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저작권을 금융회사에 신탁하는 구조로 바꿨다는 건데요.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만큼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뮤직하우처럼 음원 저작권을 새로운 투자처로 보고 사업에 나선 기업이 늘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음원 저작권은 물론 저작 인접권도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원 권리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분쟁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저작권으로 공개할까? 외제차, 풀옵션. 달에. 달에.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 달에. 뭐 수리아부터 해가지고. 저작권이 얼만데? 엄청나 이 사람. 살다가도 하지 않으셨나요? 그럼. 네. 상당히 기천식 들어와. 내가 봤을 때는 1년에 받는 게 5억 이상이야. 노래방이나 방송, 스트리밍 서비스 등에서 음원이 사용되면 작곡가와 작사가는 저작권료를 받게 됩니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SNS와 OTT 같은 매체도 생겨나면서 지난해 음원 저작권료 규모는 약 3,50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음원 저작권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지는 상황. 그런데 음원 권리를 사들이는 기업의 투자 대상은 의외의 것이었습니다. 새로 나온 음원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박효신, 또 김현식. 김광석, 윤하, 브라운 아이드 걸스 오랜 시간을 그 버텨내고 또 안정권에 접어든 음원들의 경우에는 꾸준히 유지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온 수익은 때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비단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유튜브라든지 이런 음원이 쓰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시키는 채널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보유한 곡들을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다시금 이제 회자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고 캐시플로우, 꾸준한 현금흐름을 발생시키는 일종의 자산이 된다라는 게 저희의 받아서? 맞습니다. 전 세계 큰손 투자자들도 음원 판권 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투자 열기는 2018년 영국에서 음악 저작권 투자 펀드 힙노시스 송스가 설립되면서 시작됐는데요. 힙노시스 송스는 머라이어 캐리, 비욘세, 저스틴 비버 등 스테디셀러 6만 5천 곡 이상의 저작권을 보유 중입니다. 런던 증시에도 상장돼 있습니다. 세계 최대급의 사모 펀드 블랙스톤도 핑크 플로이드 저작권 인수에 나섰습니다. 국내외에서 옛 음원을 매입하는 이유는 뭘까? 조금 시간이 지난 음원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량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이 음원이 저작권료를 얼마 내겠구나라는 약간 예측 가능성이 신작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고 음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들과의 약간 차이점이 경기를 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슬퍼도 음악을 듣고 기뻐도 음악을 듣고 항상 듣고 방송이 여기에 불 붙였어요. 방송이 저마다 다 슈스케를 시작으로 나가수 뭐 케이팝 스타 미스 트로트 미스터 트로트는 상당히 흥행에 성공했잖아요. 자 방송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신곡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려진 노래 다 과거의 노래란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 음원의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죠. 구 음원, 과거의 그 음원들이 더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음원들은 조금은 아시겠지만 획일화돼 있거든요. 2014년경 우리나라에 음원 권리에 투자하는 회사가 생겨났습니다. 약 35년간 음반을 제작해온 윤등용 대표도 당시 음원 권리를 팔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신문 기사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여기에 남아 있는 거고 주로 이제 베이복스나 그 뭐 은혜가 이때 이렇게 어렸는데 네. 인기 그룹 베이비복스를 탄생시켰던 윤등용 대표 20년 전 손수 붙였던 신문 스크랩북을 지금도 보관 중입니다.
이 곡을 받으려고 김창완 씨를 한 10번 정도 찾아갔었죠. 결국은 그래가지고 또 이 곡이 잘 돼가지고 김창완 씨도 좋아하고 이 이후로 이제 또 쭉 곡을 줍니다. 김창완 씨. 영세한 제작사 대표로 베이비복스의 히트곡을 내기까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저희들한테는 목숨 걸고 만들어낸 음악들이에요. 이게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여의도를 향합니다. KBS 갔다, MBC 갔다, SBS 갔다 예능 쪽이나 라디오 쪽에 홍보를 해가면서 그 곡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기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이가 탄생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윤 대표는 인기 댄스 그룹만 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라드와 밴드 등 다양한 장르의 음원을 제작하며 자금난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앨범에 3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그때 당시 압구정 쪽에 있는 이런 데들이 한 2억 7, 8천 정도면 아파트를 살 정도였어요. 32평짜리. 그러니까 매 앨범에 한 3억에서 5억 정도가 들어간다면은 지금까지 제가 만드는 앨범이 50타이틀이라고 그러면은 제작비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죠. 저도 제가 사는 집 팔아가지고 또 된 적도 있고 시골에 아버지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땅도 팔아가지고 여기다 된 적도 있고 여기 보면은 그 제작을 하고 난 다음에 꼭 하나씩 남겨놓는 집 여기에 괴롭 2015년 걸그룹 음반을 제작하며 목돈이 급했던 윤 대표에게 솔깃한 제안이 왔다고 합니다. 네 구음원을 우리한테 맡겨주면은 네가 만드는 앞으로 만드는 모든 음악에 투자하겠다. 신규 앨범을 만드는데 몇 억씩 돈이 들어가니까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양도양수하면은 신규 투자에 우린 대기업이니까 지원하겠다 계속. 이거만큼 좋은 옵션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음악을 만들고 싶고 히트를 내고 싶기 때문에 팔아먹을 거고 다 잡혀먹을 것도 이제는 없거든요 다들. 그래서 쉽게 그 우리들의 그 약점을 그 파고들었던 것 같고. 음반 제작자는 저작권에 준하는 저작 인접권을 가집니다. 음반 발매부터 70년간 보호되는 권리인데요. 음원 스트리밍으로 얻는 수익의 약 48.25%가 저작 인접권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당시 윤 대표는 400여 곡에 대한 저작 인접권료로 1년에 8천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요. 5년간 저작 인접권을 담보로 총 3억 원을 주기로 K사 대표가 약속했다는 겁니다. 완전 양도양수가 아니기 때문에 3억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큰 돈 필요 없다 나는. 이 앨범 홍보하고 제작비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3억을 요구한 거지. 이사회에서 5년 한시적인 계약에 그 3억 원 너무 무리한 금액이라고 편의상 3억을 형님 그 금액은 줄어들지 않는데 그 양도양수 2억 그다음에 신규 투자 1억 이렇게 계약서를 편의상 나눌게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메일로 계약서 두 개를 보낸 K사는 이상하게도 투자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2억 원을 보낸 뒤 강간무소식. 1억 빨리 안 넣느냐 이거. 라고 했더니 바로 처리할게요. 라고 이제 신규 투자 쪽에는. 근데 그게 내가 보니까 그때부터 사기였던 거죠. 넘겨주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윤 대표의 음원 400여 곡에 대한 저작 인접권이 K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K사는 약속한 투자금 1억 원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케이사 대표는
투자를 빌미로 음원권을 먼저 양도시킨 불공정한 거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제 잘못이고 가해를 할 거예요. 이거 원래 3억이었고 이게 하겠다니까요. 음원 걸리면 학체가고 성급금 투자 안 해주고 뭐 성급 투자 이런 거는 해서 안 되고 불확실한 거니까 줄 듯 말 듯 하게끔 해놓고 K사는 대기업 L그룹의 자회사로 L그룹 회장이 94.4%의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윤 대표는 대기업 자회사의 투자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K사 관계자를 어렵게 만나 내부 사정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목표를 정해준 게 500억 원어치만 모아라.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와요. 놀고 먹으면 돼요. 이 권리 사업이 그런 거예요. 잘 만들어 놓은 거 사오면 돼요, 그냥. 그러면 누군가 노래를 들으니 이런 사이트가 다 돈을 징수해다가 입금해 주잖아. 수수료 떼고. 얼마나 편해. 그러면 사람도 적게 들어가, 부대 비용도 안 들어가, 장소 필요도 없어. 무형자산이니까 뭐 보관할 것도 없고 창고도 필요 없어.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권리 사업이. 취재 도중 K사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는 음반 제작자가 또 나타났습니다. 제가 히트난 가수들이 한 13명 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곡이 제가 보니까 거의 한 560곡 정도 주옥 같은 정말 뭐 거 그다음에 이 그때 당시 제가 한 달에 많이 나올 때 1,500, 2,000도 나오고 덜 나올 때는 1,000만 원 정도 나왔었거든요. 90년대를 풍미한 히트곡들을 제작했고 100만 장 넘게 팔린 앨범도 있었습니다. 당시 저작 인적권료는 연간 1억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500여 곡에 대한 저작 인적권을 4억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한 K사. 투자금 8억 원 이상을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25까지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선배들한테 또 다른 선배들이 저한테 코치를 했어요. 나는 그 사람들이 8억에서 10억은 또 음원 계속 투자할 수도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 음원을 넘기게 된 거지. 그렇지 않고 그런 얘기 안 하고 4억만 음원을 넘겨라 그러면 죽어도 안 넘기죠. 그거는. 그러면 받으신 금액은 총 얼마세요? 6억이요. K사가 약속한 약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새 음반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것이 윤 대표와 비슷합니다. 진짜 돈을 몇 억을 빌려 쓰고 그래도 영수증 하나 없이 그런 서로 그런 신뢰와 정으로 하는 그런 매니저멘트를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우리 쪽은 그때 당시는 구두도 약속이란 말이에요. 옛날 우리 제작자들은 옛날 사람들은 계약서 이런 걸 잘 안 써요. 왜냐하면 늘 여의도에서 만나잖아요. 맨날. 가수 내일 보내? 출연료 얼마야? 150만 원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보냈잖아요. 늘. 매일 보니까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서로가. 떠나 도망가 봐야 또 만나니까 이 바닥에서. 그래서 옛날 제작자들이 이렇게 쉽게 당한 게 다 옛날 제작자들이 당한 게. K사에게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제작자는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제작자들을 K사에 소개해 준 건 업계 선배들이었습니다. 선배들이 어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그냥 다 넘겨? 네, 넘겨라. 준 거예요? 넘겨라. 그리고 보상을 받아라. 응? 돈도 돈이고 앞으로 사업 계속할 거 아니냐. 너는 히트를 많이 내니까 돈 받아서 또 내면 이거보다 더 좋은 답을 많이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하니까 또 후끄덕 한 거죠. 그런 어떤 절 예도 없었고. 네, 그리고 또 선배가 껴 있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주겠지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 하겠어? 음반산업협회 회장 후배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거든요. 최초에 소개시켜주신 분. 네, 최초에 저를 소개시켜준 분인 선배들이 존경하는 선배들이 뒤에 있으니 뒷배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그러고 쫓아가면은 말려요. 그러지 말라고. 애 착한 애라고. 근데 그렇게 뒤에 연관이 있다는 건 내가 꿈에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놀랍게도 선배들은 K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두 선배는 K사 고문이었고
K사의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게 고문이셨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네, 그 후에. 예. 회장 끝나고서. 네네. 잠깐 6개월 동안 고문도 아니고 그냥 카운셀링이지. 예, 과도 고문 비슷한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윤동용 허그가 한참 지난 건데. 아니 근데 윤동용 얘기 들어보면은 억울한 게 좀 있더라고요. 네네. 관련된 건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을 좀 하셨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네. 이게 법인카드까지 사용하신 걸로 저희가 좀 나오더라고요. 내가요? 예예. 예. 법인카드요? 네네. 법인카드를 받았었나 내가? K사가 업계에서 선후배 간의 신뢰관계를 알고 선배들을 포섭한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화해서 누군데요? 이런 걸 하는데요? 만나시죠? 라고 하는 거는 의심부터 하고 가요. 근데 자기 아는 선배나 지인이나 원로들이 그냥 형이 했으면 너도 믿고 해. 이러면 진짜 다 따라서 해요, 그냥. 그러면 그때 당시 원로들 지금 그렇게 포섭을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소개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런 업체들이 대거 넘어와요. K사 대표는 음원 저작권도 사들였습니다. 유명 작곡가 겸 프로듀서도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K사 대표는 제작자들에게 한 것처럼 투자 얘기를 하며 접근했다고 합니다. 저작권자는 은행에 가도 아무리 저작권이 많이 나오도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로자로 인정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근데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이자가 거의 10% 정도 돼요. 같은 경우는 그런 작가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딱 이거예요. 가장 빨리 가장 많이 해주겠다. 그리고 이후에 회사 투자해주겠다. 아니면 너 개인적으로 또 바로 투자해주겠다. 그런데 계약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문제는 이 문서를 위조해서 대출을 받은 게 가장 큰 문제고 이라고 작사가 하시는 그 형도 임감도장 위조됐었고 또 임감도장 위조 또 임감도장 위조됐다고 확인했고 형도 임감도장 위조된 거 다 확인했고 네. 우리는 오랜 설득 끝에 K사에서 촬영된 증거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K사에 있던 금고입니다. 그 안에 도장이 보입니다. 금고 안에 있는 수십 개의 도장들 모두 작곡가와 작사가들 몰래 위조된 도장이라고 합니다. 네, 제 거. 그러니까 저 도장이 다 인감 저거잖아요. 위조한 도장. 저희는 아예 몰랐어요. 아예. 그런데 도장이 위조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만 좀 특이하게 돼 있잖아요. 굉장히 위조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했고 여기 이제 끄트머리가 이어져 있는 것과 안 이어져 있는 것 그 차이를 우리가 알아냈죠. K사 대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도장을 위조한 것이라고 작곡가는 말합니다. 산업은행에 가서 양도양수를 받아왔으니 이 저작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계획을 했던 거예요. 저희가 작성을 다 안 해주니까 이 계약서의 날인을 위해서 도장을 위조를 한 거죠. 그래서 위조를 해서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으로 우리 걸 산 거예요. 해당 은행도 의혹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은행 측은 2018년경 작곡가들이 도장이 위조됐다는 주장을 해서 처음 인지를 했고 해당 대출은 K사로부터 전액 조기 상환받은 것으로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수사 결과로 사문서를 위조한 게 맞고 그 위조한 사문서를 은행에 제출한 게 맞다라고 밝혀진다면 아마 위조 사문서죄와 별도로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도 처벌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문서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K사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계세요? 대답이 없습니다. 동네 주민에게 부탁해 K사 대표와 연락을 시도해봤습니다. 근데 어디서 왔다고요? MBC에서 나왔는데. 아, 안 돼요.
근데 방금 혹시 통화하셨을 때 뭐 따로 말씀하신 게 없을까요? 네. 그냥 할 말 없고. 할 말 없고. 그런데 방송 전날 K사 대표가 제작진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서류들에 도장이 찍혀진 거고요. 목도장 형태로 상대 측이 전혀 잘못된 것도 없고 이거 계약과 관련돼서 첫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K사 대표에게 투자 약속을 지키라고 찾아가 항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10억 원을 받지 못했다는 제작자입니다. 야,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식이고 또 그런 아주 귀중한 풍성 일궈온 거를 너가 이렇게 감언이설로 가져가면 되냐. 돌려달라. 돈 다 대줄 테니까 거기 들어간 거. 돌려주지 않으면 투자를 계속 해줘라. 너네가 그렇게 해서 가져간 거 아니냐. L그룹은 자회사인 K사 대표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갑자기 잘리면서 사장이 바뀝니다. 사장이 바뀌는데 전혀 일면식도 없는 대표들이에요, 전부 다. 이쪽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들. 그럼 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왜 돈을 안 줬는지. 위에 보고해보고 결과 내보고 1억 약속을 안 지켰으면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러다가 얘하고 절충하다가 얘가 이제 어느 정도 답을 낼 때쯤 되면 또 바뀌고 이게 4명째 바뀝니다. 불공정 계약으로 민원이 끊이질 않자 2021년 음반 제작자 협회 두 곳은 K사에 해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2021년 4월 L그룹은 자회사인 K사를 약 500억 원에 팔았습니다. K사가 사들였던 만 곡의 음원들은 통째로 B사에 넘어갔습니다. 예약 다 해서 200억 나간 거예요. 지금요 이게 85% 수익을 다 빼요. 일단 저작권 인적권료로 들어왔으니까. 계속? 네, 통장에 들어왔으니까 계속 찍혔으니까. 꽤 많이 정말 들어왔네요. 그럼 싸게 샀으니까 되게 싸게 산 거예요. K사가 음원 권리 매입에 쓴 투자금을 대부분 회수했다는 주장. 대기업은 그걸 모아가지고 팔아버리고 그들은 500억 딱 뒤로 챙기고 제가 그 소수 역할만 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 저는 제 자체가 용서가 안 돼요. 전 K사 대표는 다른 법인을 통해 세금 문제를 해결했다는 취지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L그룹은 자회사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계약 과정을 통해 음원 권리를 양도 양수했다는 입장입니다. 윤등용 대표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윤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다른 소송들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 계약서를 쓰지 않아 법적 대응도 여의치 않은 제작자는 500여 곡의 저작 인접권을 되찾으려 B사를 찾아갔습니다.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야, 니네가 샀지만 이건 내 거니까 좀 달라. 돈 돌려줄 테니까 달라. 근데 똑같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답을 하? 뭐 자기 아들하고 관계가 없대요. 자기들은 그걸 산 거니까 그렇게 딱 적을 하더라고요. 그 걔네들 그 음원 그 리스트에 가장 핵심에 음원이에요, 제 게. 네, 그러니까 내 걸 못 빼주는 수도 있어요. B사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K사를 인수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현재 B사의 임직원을 포함한 관계자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이게 가장 원음이 그대로 살아있는 레코딩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보관용으로 베타 테이프, 그 DAT 테이프에 다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이게 마스터고. 윤 대표가 힘들게 제작했던 400여 곡은 이제 다른 회사의 소유가 돼 있습니다. 5년간 한시적으로 넘기는 조건이었지만 다시 찾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려받으려면 빌린 돈에 이자까지 갚아야 합니다. 투자 계약서에 도장이 없어 소송에서도 진 상황.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들은 정작 이 한 곡의 히트곡이 나올 때까지예요.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이 투자된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그렇기 때문에 남의 컨텐츠를 갖다 그렇게 쉽게 가져가는 뭐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냥 1억, 2억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값어치가 아니에요. 제 인생이에요, 이거는. 음원 저작권 사업 초기에 전례가 없던 상황에서 헐값에 자신의 권리를 넘겼다는 제작자들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호소하지만 기업 측에서는 합법적인 거래였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음원 저작권은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안정적인 현금을 창출하는 금융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더 우량한 음원 저작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분위기인데요. 한 곡을 탄생시키기 위해 쏟아부은 작곡가와 작사가, 제작자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되기를 바랍니다. PD수첩에서는 가스라이팅 관련 제보를 받습니다. 심리적, 육체적 통제를 당했거나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던 분들 혹은 피해자를 아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PD수첩에서는 일선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교권 침해 사례들을 제보받습니다.